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전국 156개의 농업기술센터를 조사하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사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조사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하고 지금 3월 15일 오늘 하루 종일 조사를 해서 봤더니 전국에 있는 156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88곳, 그러니까 56.4%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 결과는 농업 분야에서 유튜브 콘텐츠와 소통, 채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기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유튜브 채널의 평균 구독자 수는 684명이고 평균 조회수는 7만 431회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농업 관련 정보와 기술을 소개하고 지역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전국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관련 영상 콘텐츠는 국내 사과 재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들은 사과 재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농업 기술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약 43.6%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았고 그래서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온라인 활동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농업 발전과 소비자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 156개 농업 사과 관련 유튜브를 전국에 있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 제가 분류를 하기를 기술센터 명과 그 다음 세부 설명과 세부 정보 링크 된 것과 그 다음에 이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독자 수와 가입일, 조회수, 채널, 커뮤니티 이렇게 분류를 했고 뒷부분은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 목록을 조사를 하면서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깔별로 띠를 표시를 해놨던 것은 제가 권장하는 순서에서 이 그 고동색으로 된 것, 이것은 유튜브 채널이 없음을 나타내고 노란색과 파란색, 빨간색 이러한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88곳이 유튜브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56.4%, 근데 구독자 수는 684명, 조회수는 7만 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대표적인 예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원 농업기술센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원 농업기술센터를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사과 관련 정보를 보시려면 재생 목록에 쭉 살펴보시게 되면 사과 재배 관련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그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과 재배 기술이
동영상이 7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지금 목록을 보실 때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과재배 관련 유튜브 유병욱님을 강추하는 바이고요. 또한 추천할 곳은 유튜브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북 영동군 농업기술센터가 사과 관련 정보는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 그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진청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유튜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고성군은 GAP 실천하기 쉬워요 이러한 동영상 한 개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김제시도 강소농 영양 강화 교육 한 개 정도만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보홍군도 마찬가지로 이 한 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봉화군과 이 아랫부분에 있는 부안군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주군 같은 경우도 오리 동영상 하나밖에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양평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하나의 그 동영상만 제공하고 있지만 구독자가 한 명입니다. 제가 구독한 것이 구독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영주시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고 원주시도 채널만 오픈해놓고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청도군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춘천시 마찬가지로 한 개의 동영상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파주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동영상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들은 따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곳들만 있다고 표시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군 같은 경우는 장성군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 새 농업인 실용교육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56.4%의 유튜브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 줬으면 하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사과 관련 영상 컨텐츠 제공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청송, 안동, 거창 등 국내 주요 사과 생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충북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사과 관련 정보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들도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농업기술센터들은 아직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거나 단 하나의 영상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센터들을 소개하면 유튜브 채널만 개설된 채 동영상이 하나도 없는 곳은 가평군, 봉화군, 부안군, 영주시, 원주시,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이고 한 개의 동영상만 제공하는 곳으로는 고성군, 김제시, 보은군, 성주군, 춘천시, 태안군, 파주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2년 연속 2018년, 19년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된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아직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를 거둔 센터들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업로드해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기관들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시간 동안 동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